라하, 안녕하세요. 라그나 게임 채널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보양된 옵션을 매직 상태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패스 오브 액자를 많이 하신 분들은 분명히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. 모르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참고해서 보양된 옵션을 합치기 전에 반드시 키메라를 사용해서 각인을 뜨시기 바랍니다. 자, 지금 저는 주문 시전 시 화염 피해 이걸 고양을 시켰는데요. 이 상태에서 접미어 두 줄이 있고 접두 한 줄이 있죠. 접두어 변경 불가를 한 상태에서 정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매직 상태로 변합니다. 아, 접두어 변경 불가 하겠습니다. 접두어가 바뀌지 않도록 변경 불가 해주시고요. 이 상태에서 정제를 쓰면 매직 상태가 됐기 때문에 키메라를 뜰 수가 있습니다. 키메라는 매직 상태의 아이템만 각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정제를 바르면 접두어 하나만 남게 되겠죠? 자, 이렇게 그러면 고양된 사냥꾼 하나만 남게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키메라를 뜨셔서 반복적으로, 왜냐하면 합쳤을 때 망하면 이게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야 커런시를 아끼실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해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라박.